최근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겹치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하는 식량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설립 60주년을 맞은 농촌진흥청은 미래 식량 유전자원 확보와 농업의 디지털 혁명 등을 추진하며 식량 주권과 식량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유전자원센터는 27만여 종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수원, 백두대간 수목원의 국내 저장시설 3곳과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까지 모두 4군데에 중복해서 보관합니다. 영하 18도, 습도 40%를 항상 유지하는 장기 저장고에서는 100년까지도 종자를 보존할 수 있고 종자 상태로 보존이 어려운 일부 작목은 영양체 유전자원을 영하 196도의 초저온에서 동결해 보존합니다. 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종자산업체와 우수한 육종을 선발하고 분양하며 식이용 소재로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합니다. 유전자원은 결국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이 자원들을 잘 보존해서 후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종자은행의 직원들은 충실히 국가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산 딸기가 일본 품종을 밀어내고 국산화율 96%를 달성하는데도 유전자원센터의 품종 육성 노력이 뒷받침했습니다. 농진청은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고령화와 일손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 농촌의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0% 수준에 불과한 밭의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주행 트랙터와 가지치기 기계 등을 현장에 보급합니다. 기계화를 통해 노동과 시간 투입은 줄이면서 생산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물별 최적의 생육 조건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농업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스마트팜 확산에 나섭니다. 하우스 시설 재배뿐만 아니라 농가 같은 노지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협이 응용하는 디지털 혁명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업의 발전을 꾸준히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의 농업을 기회의 농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농업 쪽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60주년을 맞은 농진청이 미래 농업을 선도하며 우리 먹거리 산업의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